저렴한 가격과 압도적인 존재감의 신형 SUV가 등장했습니다. 동급을 찍어 누르는 실내외 비주얼과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풍부한 옵션까지 놀라운데요. 왜 SUV 가성비 원탑이라 불리는지 출시일과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토요타 4러너입니다. 15년 만에 이뤄진 풀체인지이며 이제 6세대를 맞이한 베스트셀러인데요. 합리적인 가격에 이어 온로드는 물론 오프로드까지 소화해내는 독보적인 캐릭터를 가졌죠.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4러너는 전장 4950mm, 전폭 1976mm, 휠베이스 2844mm의 덩치로 팰리세이드보다 5cm 정도 짧지만 전폭은 비슷한 준대형급 덩치를 보여주는데요. 신형 랜드크루저와 렉서스 GX에 적용된 TNGAF 바디 온프레임 플랫폼이 적용됐기에 앞서 말한 대로 오프로드 주파까지도 가능합니다. 전면부에선 툭 튀어나온 후드가 강렬하며 육각 그릴이 길게 뻗어 있는데요. 일반형은 세 줄의 크롬 라인과 토요타 엠블럼이 보이지만 오프로드 최적화 TRD 트림엔 검은 허니콤 그래픽과 토요타 레터링이 새겨져 보다 심플한 맛을 선보이죠. LED 헤드램프의 경우 크기가 비교적 아담한데 두터운 L자 DRL 과 두 개의 광원으로 디테일을 살려뒀습니다. 범퍼부의 경우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가 생각나는 툭 튀어나온 입이 재미있는데요. 추가 램프들이 투입돼 실용적이며 하단엔 차체를 보호하는 스키드 플레이트가 부착돼 용맹한 오프로드 주파가 가능합니다. A필러에 스노클 부착도 가능하네요. 측면도 독특합니다. 길게 뻗은 후드가 후륜구동차의 분위기를 내주며 233mm에 달하는 최저 지상고와 짧은 오버행을 통해 오프로드에 적합한 32도 의 접근각과 24도의 이탈각을 마련했는데요. 지붕의 루프레일과 두터운 C필러, 펜더를 감싸는 깊게 패인 캐릭터라인, 그리고 툭 튀어나온 펜더까지 정통 SUV의 강인함이 뿜어져 나오는데요. 특히 TRD 모델은 펜더가 검게 칠해졌고 지상고까지 더욱 높아져 오프로드의 향을 뿜어줍니다. 일반 모델은 최대 20인치 휠까지 제공하지만 TRD는 전용 18인치 휠과 33인치 오프로드 타이어가 탑재되죠. 도어 하단의 이 아치형 캐릭터 라인은 허리를 잘록해 보이게 만들어 흥미롭죠. 후면부에선 와이퍼가 상단 스포일러에 숨겨져 깔끔하며 4러너의 트레이드마크인 파워 리어 윈도우가 탑재됐기에 후면 유리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양 끝에 달린 테일램프는 주먹밭처럼 둥글고 간결해 차량과 잘 어울리는데요. 붉은 C자 그래픽과 검은 프레임에 감싸진 방향 지시등이 보이죠. 역시 스키드 플레이트가 장착된 범퍼부엔 견인고리 연결부가 튀어나와 있으며 머플러는 차체 아래에 스페어 타이어와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실내입니다. 요소들이 잘 연결된 정교함보단 거칠고 남성적인 맛이 강한데요. 사각의 혼 커버가 눈에 띄는 스티어링 휠엔 큼지막한 버튼들이 박혔고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4인치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가 첨단의 맛을 내줍니다. UI가 아주 심플해 마음에 드는데 아이패드를 대충 박아둔 듯한 스타일링은 조금 아쉽네요. 시동 버튼이 화면 왼쪽에 박혀있다는 점도 독특하죠. 물리식 공조 조작계, 그리고 거대한 기어 노브는 오프로드 주파 중에도 조작 하기 편하겠네요. 이밖에 360도 서라운드 뷰와 JBL 스피커에 이어 보행자 감지, 차선 이탈 경고,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ADAS까지 제공되죠. 2열 공간은 체급답게 여유로운 편이며 옵션에 따라 3열 7인승까지도 제공합니다. 큼지막한 트렁크에는 잡동사니를 넣어둘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돼 실용적이네요. 세 번째, 제어입니다. 두 가지 엔진이 제공되는데 2.4L 가솔린 터보, 그리고 같은 엔진의 하이브리드 버전이 제공됩니다. 2.4 가솔린은 278마력과 43.8kg의 토크를 발휘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에선 합산 326마력과 64.3kg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네요. 최대 2721kg의 견인력을 제공하고 10km/L 이상의 평균 연비를 예상하죠. 전 파워트레인이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되며 후륜과 사륜 구동을 제공합니다. 사륜에선 2단 트랜스퍼 케이스가 추가되며 전 트림에 리미티드 슬립 차동 장치가 기본으로 적용되네요. 4-wheel drive high 및 4-wheel drive low 모드 또한 적용되며 멀티 터레인 셀렉트 시스템을 통해 진흙, 흙, 모래 지형에서 최적의 견인력과 자세 제어를 선보인다죠.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신형 4러너는 올 하반기 북미 우선 출시하며 5,000만원대인 현행보다 인상돼 2.4 가솔린 기준 현지 한화 약 6,000만원 수준 시작이 예상되는데요. 토요타 크라운부터 토요타 알파드, 렉서스 LX와 AM 등 국외 시장을 주력으로 삼던 토요타계 차량들이 국내에 무더기로 들어오는 현 상황에 4러너가 한국 문을 두들긴다면 여러분의 지갑이 열릴만 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우리가 알림 설정을 통해 흥미와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마트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